시사타파의 심층분석 금요일 방송 8월 3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윤회, 이해찬 그리고 대북특사. 이게 세 개만 여러분들 보셔도 제목 그대로 윤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명을 철회해달라 그런 논란이 왜 일어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해찬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다음 주에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그리고 어떤 당직 인선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북 특사 지금 이제 9월 5일 날 대북 특사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보내는데. 어떤 특사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떤 의중을 전하는 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특사가 이번에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인물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좀, 조정식은 사무총장 후보군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예, 지금 조정식은 사무총장 후보군 중에 한 명인데, 뭐또 저쪽에서 또 작전 세력들이 또 이해찬을 엄청 까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현대사는 요즘,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뭐 귀화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으로 신뢰를 받고 인기가 좋은데, 베트남 전쟁,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어떤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뉴스를 뽑아봤는데, 야, 언론들 진짜 너무하더라고. 최악의 뉴스들이 오늘 정말 많이 생산된 날이에요. 최악의 뉴스들이 오늘 너무너무 많이 생산돼 갖고 제가 이게 뉴스를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직 장관들이 잘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황교안이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 박근혜에게 문자 통보 받았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요즘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정말 사람이 먼저다인 정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경질성 인사가 분명히 이번에 맞죠. 후임 그 2기 내각이 시작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경질 발표를 하고 나서 5명 전 장관들과 만찬을 오늘 하는 이렇게 정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퇴임 장관들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정말 대통령의 인성 같아요. 보면 뭐 경질성 인사가 벌어졌다고 해도 장관들을 위로하고 수고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인품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시켰다. 저는 이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었어요. 이 뉴스 1.5%로 금리를 동결시켰다라고 저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늘 강조했던 게이 돈이라는 것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한은에서 사실 대한민국 경제 사정을 볼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만 오히려 경제가 나쁠 때는 금리를 낮춰줘서 돈을 푸는 게 사실 맞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어떤 우리나라의 외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를 동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해서
여기서 국민들이 이자가 1%만 올라도 월 이자 부담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한창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경제를 일으키려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이주열이 좀 비겁해 보였던 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면피성 얘기를 하면서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가 흥청망청 빚으로 아파트 거품을 막 띄우고 그럴 때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그렇게 했던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서 한은이 어떤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참이 금리 문제도 나중에는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바마 정부에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어요.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어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어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금리를 높여갖고 돈을 좀 걷어들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가 살지 않고 있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지금 빚더미에 이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라는 최경환 지금 감옥가 있죠. 저런 애들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그 최악의 뉴스로 뽑은 게 바로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 자문위원회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을 만났는데 야 여기저기서 뭐 저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면전에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라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저런 기사를 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악의적인 이게 대표적인 문화일보 기사인데 김광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환 조언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고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 대통령 면전 앞에서 이거를 뒤집어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이게 악의적인 이거 가짜 뉴스거든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를 만났으나 소득주도 성장 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오히려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대통령이 좀 참석해달라라는 요청은 있었다라고 있었는데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을 지금 이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요. 그 어제 청와대에서 단독 면담 확인, 소득성장 방향성의 우려 전달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어제 청와대에서 단독 면담 확인, 소득경제 방향성의 우려 전달, 고용경제지표 악화 등도 설명,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 건의, 집권 위기 경기 위기죠 변화 주목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그 기사를 이거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근데 청와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어서, 마치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었던 김광두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비판했다라는 이런, 오보를 생산해내는 최악의 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최악의 뉴스를 제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특히 이 조중동에서 어제 그 이석수 국정기조실장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기조실장 이석수를 날릴 때 가장 1등 공신이 바로 조선일보였어요. 알고 계시죠?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석수 감찰관이 뭐 통화를 해서 내용을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병우의 비리를 캤던 내용들이 그 언론에 나간 게 아니라 왜 그게 흘러나왔냐, 유출 사건으로 사실상 또다시 포장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중동에서 이석수 그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장의 임명을 놓고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쓰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팽당한 게 스펙이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야. 너무 황당하더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팽당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펙이냐 이런 식으로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기가 차갖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노태강, 이석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팽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병우 최순실에게 찍혀갖고 보복 인사를 당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아니, 팽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배제된 거를 팽당했다고 하잖아. 근데 이석수나 노태강은 박근혜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잖아.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노태강이나 이석수는 우병우를 감찰하고 그런 자기네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를 한 거지, 박근혜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팽당했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팽당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최측근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필하고 일을 해주다가 그 사람이 내치는 걸 팽당했다고 하는데, 노태강이나 이석수라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지 박근혜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팽당했다는 표현은 악의적인.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조중동은 그럼 왜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 팽당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펙인가, 이런 언론을, 이런 기사를 왜 쓰겠어요? 이런 기사를 왜 쓰겠어요? 왜 쓰냐면요, 마치 남들이 그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팽당했다, 뭐 팽당했다 이런 말들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무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팽당했던 무능력한 사람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쓰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거지. 이 뉴스의 행간은. 그쵸? 팽당했다는 의미는 니콜 무능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정말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팽당했던 무능력한 사람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쓰고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악의적인 뉴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홍준표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 좀 해드리면, 그 홍준표가 조만간 좀 귀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트럼프도 지켜야 되고 홍준표도 지켜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홍준표가 또 경제 민주화 때문에 우리 경제만 파국 난다. 저 자유한국당 애들은 민주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경제 민주화 때문에 우리 경제만 파국 난다.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도 김종인이라는 어떤 경제 그 브레인을 옆에 뒀던 것은, 모든, 박근혜도 그 당시에는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었어요. 근데 귀국을 앞두고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궤변을 쏟고 있는데, 빨리 어쨌든 간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빨리 그 귀국을 하셔갖고 빨리 당권 잡아갖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좀 올려주고, 예, 수구들 좀 갈라치기 해서 빨리 좀 복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뭐 도망가, 뭐 요즘 막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도망가는 안철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철수가 그러면 왜 독일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저렇게 있었나라고 보면, 안철수가 사실상 지금 바른미래당의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안철수예요. 안철수가 그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심이 누구에게 가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냐는, 어떤 굉장히 안철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노골적으로 손학규를 밀고 있죠.
안철수가 손학규를 미는 이유는 딴게 아니겠죠. 이거는 안철수가 독일 들어가기 뭐 전당대회가 9월 지금 2일 날 하고 있는데 9월 2일 전에 내일은 뭐 출국 한다라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는 왜 독일에 가지 않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면치면서 언론에 이렇게 창피한 꼴을 당하면서까지 국내에 머물렀나라고 보면 안철수는 손학규가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학규가 당대표 되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제3지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3지대를 얘기하고 지금 새로운 제3지대에서 보수 직결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는 손학규를 통해서 자기가 보수 통합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출국하지 않고 저렇게 숨어 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손학규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정당 지지율이 발표됐는데요. 자유한국당,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 지지율은 40%를 딱 턱걸이 40%를 했고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12%로 동률을 이뤘고요. 바른미래당이 7%. 지금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55, 56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진 정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 중에 가장 큰 게,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대적할 만한 정치적인 거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왜 남경필 찍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했냐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기도지사에 남경필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남경필이는 일약 보수의 중심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괴멸하고 스스로 괴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남경필 찍지 않은 소리가 나오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지지율도 오늘 소폭 하락을 해서 53%인데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지만 왜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1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냐? 자칭 보수의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보수의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떤 지지자들이 직결하거나 그런 한마디로 대선 후보가 없는 거예요. 대선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이진이빠님, 달빛의 축복을님, 그리고 김철수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9월, 내일이면 9월이에요. 9월인데 여러분들이 정기국회 일정이나 앞으로 국회 일정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았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정기국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9월 달에 열리고 나머지는 다그그 뭐죠? 그 임시회예요. 9월 3일 날 정기국회가 개최가 되고요. 대정부 질문은 13일에서 18일, 13, 14, 15, 16, 17, 18. 여기서 주말 빼고 한 4일 정도 4일간 주말 빼고 4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회식을 3일날 개회식을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뭐 이해찬 당대표 신임 대표들이 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에서 12일 3일 동안 이어지고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아직 장관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회에 어떤 국회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장관 인사청문회에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청문회, 9월은 청문회 전국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0월엔 뭐가 있어요?
10월엔 국정감사가 있어요. 10월에는 10월 10일부터 29일, 약 20일간, 19일간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국정감사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예산 심사, 그래갖고 예산을 심사하고 결국은 12월 2일까지 2018년, 내년에 쓸 2019년 예산을 제 날짜에 통과시키냐 못하냐, 그런 일정으로 국회가 가고 있어요. 여태까지 국회는 4월, 5월, 6월, 7월, 8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한거 없이 국회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들 그리고 최악의 뉴스 뽑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제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을 지목을 하고 차관 후보자 4명을 지목을 했는데 오늘 특히 유은혜 그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은혜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모든 언론에서는 계속 그거를 주요 뉴스로 다루던 것을 봤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봤어요. 제가 왜 특이하게 봤냐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청원 숫자가 어떤 2만 명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 문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은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했으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2만 명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조직이 동원된 거예요. 그 조직이 동원됐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조직이 지금 윤회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요. 윤회 의원이 국회 첫째가 이거예요. 실무 경험이 없다. 실무 경험이 없고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회 의원은 재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임기가 4년이죠. 8년 중에 6년을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전반에 대해서 다 꿰뚫어보고 있었고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시절을 대부분 상임위를 교육에서에 따르면 교육 전문가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뽑는 집단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교원 집단에서 반대 세력이 좀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정교조와 한국 교총이 윤회 의원의 어떤 임명을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회 의원이 좀 논란이 됐었던 법안을 발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가 굉장히 반발을 샀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간제 교사가 있어요.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가 있는데 기간제 교사들도 엄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육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가 되고 임용고시에 임용이 되지 않을까 저기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이야 뭐그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 학교에서 채용을 할수 있는 거지만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통해서만 교사가 될수 있는데 나머지는 임용고시를 합격하기 전까지는 기간제 일명 비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여선생님이 출산을 위해서 1년 휴직을 했을 때그 과목에 대해서 땜빵으로 그런 기간제 교사들이 많은데 이런 비정규직 교사들도 정규직 교사로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기존의 임용고시를 통과해갖고 교직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샀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집단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윤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청원으로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게 하나가 보이고, 두 번째, 이거는 두 번째는 뭐가 보이냐면, 윤해 의원이 의원 시절에 여러분들은 뭐를 했냐면요, 아이들의 조기 교육을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참 어려워요. 누가든지 참 제가 보면 교육과 경제는 참 잘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사교육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조기 교육과 어떤 특목고 이런 학교들을 설립하면서 있는 집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고, 어떤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좀 달라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막 사립 영어 유치원이 생기고 조기 교육에 광풍이 불었을 때 윤해 의원이 어떤 걸 했냐면, 초등학교 1, 2학년에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보면 지금 이거 윤 의원의 지명 하루 만에 이런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붙어갖고 2만 명 이상이 이런 거는 저는 영어 학원 연합이나 이런 데서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영어 수업을 조기 교육, 조기 영어 수업을 금지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어 관련 협회들이 붙어서 영어 관련 협회들이 붙어서 윤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조기 교육을, 조기 영어 교육을 반대하는, 만약에 윤회 장관이 돼서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시행하게 되면 사실상, 영어 학원 뭐 관련 협회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윤해 장관을 이렇게, 이거는 내가 보면 조직표예요, 조직표.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어떤 문파라는 이런 정치적인 결사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윤해 교총과 어떤 전교조에서도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유아 영어 교육 금지 조치가 내려질까봐 떨고 있는, 영유아 영어 교육 금지가 내려질까봐 떨고 있는, 영어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게 교육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애들은 정말 사립 막월 100만 원짜리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유창한 영어를 쓰고 발음도 좋고 원어민에게, 그렇다고 그래갖고 영어 조기 교육을 금지한다 그래갖고 그런 사립 영어 학원들이 없어질 일도 없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못 받으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모들의 그 생각을 들을 수 있겠죠. 참 저는 조기 교육, 저는 이 조기 교육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정말로 교육의 폐단을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조기 영어 교육,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모두가 서울대를 가고 모두가 천재적인 수업을 일률적으로 받는 자체가,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뛰어놀아야지. 정말 뛰어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7살, 8살짜리들이 영어를 배우러 학원을 다니고 끝나면 학교도 가기 전에 여기저기서 수업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몇 시에 무슨 하고, 나 이거 참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면 윤해 장관 후보자의 어떤 반대, 저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은, 첫째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윤해 의원이 한때 그 논란이 됐던 그 법에 반대하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플러스 영어 조기 교육을 반대하는 윤해 그 학원 연합회가 붙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윤해 장관이 임명이 되면
저도 교육계에 있어봐서 아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요. 이명박 때이 가장 활기차게 나타난 게 수시예요, 수시. 저는 이 수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수시 제도를 만들면서 무슨 뭐뭐뭐뭐 논술 수시, 무슨 수시, 뭐 다양화한다 그러면서 돈 있는 애들이 어떤 그 조육 조기에 그 투자를 해갖고 대학의 어떤 입시 요강에 맞춰갖고 먼저 대학에 합격하고 저는 이 제도를 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국은 이 특목고나 이 어떻게 보면 이 수시 제도를 정시 제도로 만든 다음에 정시 제도를 만든 다음에 왜 그러냐면 수시로 인해서 엄청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수시 제도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반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정시 제도를 해서 그 정시라고 문제의 어떤 그 아이들 선발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변별력을 확대해 갖고 정시 제도를 어떻게 보면 잘 제도화 시켜 갖고 만든 다음에 수시 제도를 폐지하는 게 저는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끝도 없죠, 교육은. 왜 그러냐면 저 대학에 그 서열을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그렇다라고 서울대 문 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연고대 문 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하나 바꾸려면 그 저는 진짜 조기 교육은 좀 반대하는 사람이고 우리 이 교육은 정말 진짜 이게 누가 해도 욕을 먹는 자리겠지만 윤회 장관이 수시제도 폐지하고 정시로 한 다음에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시제도를 만든 다음에 어떤 이 수시제도의 활성화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불어났거든요. 논술 학원이 생기고 막 그런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정시를 강화해 갖고 오히려 그 변별력을 강화해서 좀 선발할 수 있는 그거라도 좀잘 관철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 개학을 했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요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개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방학 때뭐 했니? 이러면서 발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참이 부모들의 잘못이다. 이 교육이 정말 잘못돼 가고 있다고 느낀 게 어떤 아이 좀잘 살고 그런 아이들은 저는 어디 이번 방학 때 부모님과 어디 외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발표하는 아이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뭐그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저는 뭐 이번에 뭐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서 그뭐 같이 뭐뭐 뭐 지내다 왔어요 이러면 웃는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외국을 갔다 와서 여름방학 때 지내고 오면 굉장히 아이들이 자기는 자랑스러워하고 할 얘기가 많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고 지내와갖고 시골에서 뭐 메뚜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놀다 왔어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웃는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전부 일선 학교에서 다 그런 식으로 방학 때뭐 했나라는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런 거를 저는 물어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외국을 갔다 오면 마치 아 쟤네 집은 좀 사는구나 잘 나가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방학 때 외국 갔다 오는 걸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거기서 자연을 즐기다 오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방학을 더 보람차고 알차게 지냈다는 그런 인상들의 어린 아이들이 벌써 남아 있다는 것은 교육 현장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 교육은 좀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인데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인만큼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만큼 교육 현장도 기회는 평등하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고 과정도 공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 여러분들 스카이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강남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의 대물림이 아이들의 학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상 옛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좀 씁쓸하더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오늘 여기저기서 또 이해찬 당대표를 까는 굉장히 공격하는 글들이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을 오늘 진행하는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다음 주에 이해찬 당대표가 지명을 할수 있는 지명직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 2명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지금 들리는 소리는 일단 저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최고위원들은 그냥 모여갖고 회의의 주체가 됐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본인들에게 걸맞는 어떤 직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 플랫폼 연수 교육 분야를 맡겼고요. 박광온 최고위원에게는 지방분권 자치 분야를 맡겼고요. 그 다음에 설훈 최고위원에게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 분야를 맡겼고요. 김혜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년 문제와 당 활성화를 맡겼고요. 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케 했습니다. 왜 사무총장 자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나 지금 현재 사무총장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 조정식 의원, 조정식 4선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그리고 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거의 뭐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당 사무총장의 하마평이 오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지금 조정식, 그 다음에 박범계, 최재성, 윤호중,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해찬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정식 하나만을 꼽아갖고 마치 조정식을 지명을 벌써 한것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조정식 의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개파색이었다라는 분도 있고 범친노로 보는 사람이 있고 범손아귀계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정치 여력을 보면 사실상 칭찬해주고 싶은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범친노로 구분되는 것은 2002년 대선 이후에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오면서 열린우리당으로 오면서 사실상 범친노계로 봤는데 이 조정식이라는 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빈민운동가 출신의 어떤 대부 재정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 지역구가 그래서 시흥 군포 지역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DJ랑 YS가 결별을 할 때, 이분은 DJ의 민주당, 국민회의에 남아있지 않고 민주통합당에 잔류했다가 재정구 의원이,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이동할 때 같이 한나라당으로 따라갔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부영, 알죠? 이부영 보좌관을 하다가 사실상 열린우리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개파색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당선됐을 때 경기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었던 이력 갖고 조정식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조정식이 된게 아니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무총장의 조정식, 그 다음에 박범계, 윤호중. 윤호중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부엉이 모임의 핵심 멤버고요. 여기에 최재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네분 중에 한 명이 사무총장 자리를 맡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찬 당대표는요, 현재 사실상 당대표 직위가 끝나면 정계 은퇴하실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탕평책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명,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명직 최고위원 두명 중에 한 명은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최고위원 자리가 들어올 것 같고, 한 명은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면 확실히 어떤, 아마 근데 여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윤호중이라는 정치인은 부엉이 모임의 어떤 의원이고, 그래서 박범계가 될까, 윤호중이 될까, 조정식이 될까, 최재성이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된지한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일단은 최고위원 회의를 엿들어 봐도 좀센 정당이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당이라는, 민주당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정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이라는 건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고, 정이라는 것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처 장관들, 청은 청와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당정청 관계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 방면으로는 들을 수 있겠지. 청와대에서도 민심을 살필 수는 있겠죠. 뭐 시민사회 수석도 있고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대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할수 있는 역할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청와대에게 전달을 하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잡는 게 정당이 할 일이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정청 이해찬 당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어요. 추석을 대비해서 벌써 기재부에다가 추석 대비 민생 안정 대책을 내달라라고 하니까 기재부가 발빠르게 14개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해갖고 추석 대비 어떤 내용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또 이해찬 당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머무뒀다 머무뒀다 그러면서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당대표가 돼서, 저도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문 1세계 친문들을 사무총장도 시키고 최고위원 두명다 뽑으면 그게 여러분들 당대표가 할 일인가요? 지금 이해찬 당대표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당이 20대 총선에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탕평책을 펼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김진표 찍자고 하고 남경필 찍자고 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평년이에요. 저도 뭐 민평년에 대해서 크게 좋아하는 건 없지만, 민평년을 뭐저 수구 세력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나 윤회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겠어요? 그렇죠? 왜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겠어요? 임종석이 친문이야? 과거에 임종석은 그냥 박원순계였어. 386의 대표주자고. 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나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탕평 인사를 하겠어요? 그만큼 친노 친문 패권주의나 이런 독점적인 계파의 싸움을 더 이상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자체가 민평년에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과 386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장관 주요직에 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대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쟤네들이 뭐 김진표 지지하고, 남경필 찍자는 애들 같이 무조건 친문이 모든 장관 자리와 모든 당의 모든 핵심을 잘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0대 총선 앞두고 또 친문 패권주의, 친놈 패권주의 하면서 엄청나게 싸울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당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대표는 자기가 중심을 잡고, 이제는 이해찬은 당대표는 자기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정말 사심없는 공천을 할수 있고 자기 계파를 만들 일도 없어요. 2년이면 정계 은퇴하실 분이에요. 저는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이해찬은 친노의 핵심, 친문의 핵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을 임명하냐에 따라서 또 친노 패권의 부활, 친문 패권의 부활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중용해갖고 당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결국은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년 집권 플랜을 가져가야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권만 잡았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어떤 언론이 호의적인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박근혜 이명박 때는 언론이 저렇게 아우라 형광등 100개가 달린 아우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켜세우고 왜 똑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못마땅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까요? 딴거 아니에요. 이명박근혜 시대 때가 자기네들이 살기 좋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응? 적당히 빨아주고, 적당히 광고 받고, 적당히 찬양 기사 써주고, 그럼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고, 자기네들의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재인이라는 개혁적인 대통령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쌓아올렸던 여태까지의 그 모든 성이 무너질까봐 결국은 똑같은 대통령이지만 저렇게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쟤네들은 어떻게 하면 바뀌겠냐? 여러분들 보시면 딴거 없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정권이 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문재인 정권과 맞서는 건 뭐예요? 야, 우리가 계속 흔들면 5년 후면 우리가 정권 찾아올 수 있다라는 나름 쟤네들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에요. 그 민주당 정권이 지지율 유지하고 대통령이 지지율을 유지해갖고, 야, 다음에도 정권 희망 없다라는 20년 동안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요. 쟤네들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바른 언론, 그리고 공정한 언론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쟤네들을 포기시켜야 돼요. 쟤네들이 정말로 스스로 풀에 지쳐갖고, 야, 이제는 도저히 자유한국당 갖고는 정권 되찾아오기 힘들다. 이럴 바에는 이제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걔네들도 포기할 때, 언론이 제대로 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만 장기 집권하면 쟤네들 씨를 말릴 수가 있거든요. 쟤네들은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단한 번도 이 사회에서 주류로 안 사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도 저렇게 반발을 하고 저항이 심했던 거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과 전신 새누리당과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만 봐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지향적인 정당임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문희상이나 김진표 이런 애들을 사실상 20대 총선에서도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쟤네들 국회에서 싸우는 척하지만 뒤돌으면 지네끼리 술 먹고 다 똑같은 새끼들이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에 옷만 입고 있었고 민주당 안에서 정당 활동만 하고 있었지. 똑같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재벌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업자들이 많았었어요, 사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직접적으로 삼성과 재벌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지원을 받고 정치 자금 받고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똑같이 입으로만 야성이 살고, 야당 행세를 했지, 결국은 재벌에게 직접적으로는 안 받지만, 한 쿠션 줘갖고, 걔네들도 똑같이 재벌에 돈 나눠갖고, 그러는 인간들이 사실상 야권에 많았었었어요.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지만 다르고 정당만 달랐지, 결국은 삼성의 돈이 야당에게도 들어가고 똑같은 짓거리들을 했던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박주민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젊고 신선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영구 집권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정당을 우리가 살려주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게 바로 문파의 분열이에요. 지금 분명히 제가 보면 여러분들 쟤네가 2차 작업이 들어올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남경필 찍자는 분명히 뒤에서 뻔뿌질했던 세력들이 또 머무던내 머무던내 하면서, 만약에 그 정치를 하다 보면 인사 한번안 하고 손한번안 잡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저께 이재명 시장이랑 이러고 있었어요. 또 이해찬이 장권 잡았더니 안일하다가 송가엽과 이재명이 민주당을 접수했다. 정말로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흔들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뻔히 이번에 탕평 인사를 하게 되면, 여봐라, 이해찬 반문이야,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가 장기 집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들을 우리가 그 국회 선진화법을 이길 수 있는 180석 이상을 민주 세력에서 반드시 획득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이 하나가 돼서 21대 총선을 치러야 되죠. 근데 자기네들과 좋아한다는 모든 의원들을 그냥 모든 친문일색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100% 친문, 사무총장 친문. 그러면 정당이라는 게한 개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파가 하나의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그 정당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결국은 뭐 이해찬 머무던데 머무 정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당이 하나가 돼서, 이해찬 당대표가 21대 총선 이끌어갖고 압승을 하고, 저 자유한국당 개멸시키고, 정말 그렇게 해갖고 장기 집권으로 가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또 이해찬, 지금 여러분들 봐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해찬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공격이 들어오냐? 이해찬 개. 뻔해요. 지금 쟤네들 제가 딱 보니까 이해찬 개파. 잊지도 않는 이해찬 개파를 만들어 갖고 마치 이해찬이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계속 당내 불협화음을 넣어줄 거예요. 이해찬 개 뭐뭐 하면서 누구누구 임명들을 하면서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정말로 승리를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도 탕평 인사하듯이 당대표도 탕평 인사를 통해서 당이 쪼개진, 우리는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고,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돼야만 완승을 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잡음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공천 잡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으로 공천 잡음을 줄여야 되고, 결국 그런 하나된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일어날 이해찬 당대표의 어떤 지명, 누가 되든 간에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래 한 곡만 듣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어서 소득주도 성장, 남북 특사, 대북 특사,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그다음에 베트남 이야기, 역사 좀 할게요. 이번에는 대북 특사,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목숨 거는 자유한국당,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저 수구 세력들의 방송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자유한국당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더라고. 왜 갑자기 쟤네들이 유튜브에 막 몰려갖고 저럴 것 같아?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돈이 많으니까,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 돈이라니까 장외 집회를 많이 했어.
근데 돈 나올 데가 없잖아.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뭐 하나 어디에다 모아놔야 돼.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아니 이 나름 지 지지층들을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모아놔야 되는데 그게 뭐야? 그래서 자꾸 온라인으로 옛날에는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했잖아. 학원 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했는데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돈도 없어갖고 당사를 옮겼었잖아. 자유한국당이 돈도 없어갖고 당사 옮기고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지금 쥐어짜내고 막 살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과거 같으면 홍보물 나눠주고 그 오프라인에서 엄청난 그 전쟁을 했을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유튜브를 지금 오른손이라는 유튜브를 키우려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네가 정권 잡았을 때는 국정원에서 돈 대줘, 정경련에서 돈 대줘, 어마어마한 돈들로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야권 종북 좌파 물러나라 그러면서 각종 집회들을 나갔는데 얘네들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돈이 안 도니까 어떻게 돼?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때요? 이 온라인에서 지지층들이라도 결집시켜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알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늘어나는구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늘그 대북 정책의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북 정책은 잘될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은 한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시고. 소신도 뚜렷하시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약간 그 삐그덕거리는 것은, 미국이 지금 사실상 이행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 미국이 중국 견제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폼페이오가 방북을 트럼프가 취소한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어떤 김영철의 편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편지의 내용을 로이터 통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영철 즉 북한에서 이번에도 빈손으로 올 바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교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뭔가를 가져가면 뭔가를 또 선물을 받고 가는데 매번 포페이오가 벌써 세네 번 북한을 갈 때마다 빈손으로 들어가고 북한은 그거에 걸맞는 빈손으로 온 사람한테 그래도 선물을 늘 안겨서 돌려보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핵시설 폭파하고 로켓 발사장 폐쇄하고 미군 유해자들 송환해주고 정말 그러나 그 북한에 있던 비핵화 의지와 어떤 종전 선언에 가까운 어떤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줬는데 미국이 한 거는 전략 자산을 후퇴시키고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 중지시킨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불만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요즘 과거에는 김정은 정권을 인정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두세 번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을 가고 하면서 사실상 한반도의 어떤 지금 지형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그 동북아시아의 전략에 의해서 북한은 주적이 됐었죠. 1990년도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실상 그 냉전 시대가 정말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취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한반도에 즉 대한민국의 미군의 숫자를 줄이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미군의 90년대 초반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냉전 시대가 끝났었고 중국과 저기 미국이 다시 대화를 하고 여태까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도 개방을 하면서 북한도 이제는 사회주의의 어떤 개방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그 당시에 김일성이었어요. 그때 미군도 한반도에 어떤 미군의 숫자를 줄이고 냉전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때 미국의 펜타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의 펜타곤의 배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군산복합체들과 굉장히 무기업자들이 있었죠. 유대 자본들.
걔네들이 오히려 지금은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사실상 새로 떠오를 수 있는 미래의 적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바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 견제론에 의해서 그 당시에 북한을 주적으로 북한이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는 북한에 일부러 미국이 핵 개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북한은 처음부터 핵 개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사실상 북한도 개방화를 진전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최대의 적이 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속도를 내면서 그 당시에 미국이 핵 개발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북한한테 이미 이만큼 북한은 핵 개발을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대 포장을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오히려 전 세계에 과대 포장해서 알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 군사 훈련도 좀 축소시키고 주한미군도 축소시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시켰던 게 바로 1990년대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왜 그러면 미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이 필요했냐.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21세기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붕괴됐으면 냉전시대가 끝남으로써 명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명분이 없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과대포장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거는 진짜 북한이 위협적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북한은 하나의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0년대는 그렇게 흘러나가다가 1994년에 제네바 협정을 하면서 옛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북한이 영변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영변 핵사찰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좋은 관계가 되려고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알다시피 조지 W. 부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떠오르는 주적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제네바 협정을 파기를 해요. 파기를 하면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게 뭐예요? 바로 북한의 핵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뭐를 했죠? MD 방어 체제를 전 세계에다가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전략이었어요. 독일, 그리고 유럽에다가 사실상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MD 방어 체제를 만들면서 사실상 중국 견제 용역인데 주적은 북한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MD 방어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사일. 그래갖고 여러분들 계속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던 게 한미일 3국 동맹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한미일 3국 동맹을 강조하면서 계속 군사 정복.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0년대 후반에 이명박 정부 때막 한일 군사 정보 협정 매들라다가 걸려갖고 막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시 행정부가 여러분들 나중에 막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북한의 핵을 과대포장하면서 계속 주적으로 삼아갖고 동북아 패권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들 어때요? 오바마 정부가 여러분들 이게 좀이 북한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오바마 정부가 있어서 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폈냐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오바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용인했었어요. 그냥 용인한 게 아니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왜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이 신경 쓸 수가 없었냐면요. 이라크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서 금융 위기를 맞이하면서 북한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갖고 사실상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냥 냅뒀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하고 뭐그 이후는 어때요? 진짜 소련이 보면 몰락을 하고 중국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계속 동북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했던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오바마가 방관했던 이유가, 그 오바마가 방관했던 전략적 인내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오바마가 방관했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위협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집권을 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핵무기 완성을 전 세계에 공표를 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미국이 부풀려서 북한의 핵무기의 위력을 부풀려서 동북아의 패권을 주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했다면 북한을 이용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어떤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핵무기를 넘어서 수소폭탄까지 만드니까 미국이 대화의 장으로 안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미국이 왜 물론 트럼프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진전된 건 분명히 있죠. 근데 미국이 전략적 인내가 할수 없는 상황이 과거에는 북한의 핵무기는 자기네들이 과대포장해졌고 정말 위력적이지도 않고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도 개발하지 못했었는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핵무기 완성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전략적 인내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미국 자국민 보호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운전자롤에 합심을 한 거죠. 지금 이 흘러나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은 한반도도 있지만 이 남태평양이에요. 이 남태평양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싸움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남중국해. 남중국해에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엄청나요. 지금 필리핀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베트남 배후에도 미국이 있고, 대만 배후에도 미국이 있어요.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그래서 필리핀과 얼마 전에도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는 거예요. 필리핀과 자꾸 중국이 이렇게 마찰, 필리핀의 군함이 뭐 빠져 있는데, 그거 갖고 왜 그러냐면,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핀 뒤에 미국이 있고 베트남 뒤에 미국이 있고 이런 각그 대만까지도 대만과 그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아서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패권이 부딪히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의 문제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제가 저번에 그랬죠.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대신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트럼프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펜타곤의 정치,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군산복합체 유대자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돈이 많다 그래도 그런 정치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화당이 운영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뭔가 군산복합체나 많은 저기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 자금을 대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평화 정책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중단시키고 사실상 전선을 중동으로 돌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대신 저는 중동이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돼. 그게 한 예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관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짓들은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가장 민감한 상황을 미국이 건드렸던 거예요. 그런 그 미국이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면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수천 년간의 그 이어 내려오는 민족의 분쟁, 그거에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고 결국은 중동의 화약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지금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불만은 그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우리는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4.27 평화 판문점 선언도 이행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미군의 유해도 송환을 해줬고 어떤 핵시설 폭파도 했고 로켓 미사일 발사단도 폐쇄를 했고 도대체 미국 한거뭐 있냐? 계속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할수 있냐라는 북한의 불만이 이번에 터져나온 게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예요. 그러니까 김영철 북한 측에서 빈손으로 올 바에 오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또 이번에 그냥 말만 오고 또 와갖고 뭐, 어? 이런 거할 바에 좀 하는 거. 북한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대북 제재 해제나 아니면 종전선언에 가시적인 거를 얘기해달라는 북한의 압박이 있었겠죠. 그런 압박에 미국이 트럼프가 받아친 게 아직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폼페이오의 방북이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 이 북미 대화나 종전선언에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압박을 가하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남북 문제와 그 무역 전쟁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무역 전쟁과 지금 한반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평화 협정 같은 것들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과연 누가 그럼 문재인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어떤 일을 풀어야 되냐? 물론 남북 정상회담에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들의 실무적인 협상도 하겠죠. 거기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이번에 특사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1차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실행할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했죠. 저는 오히려 정의용 안보실장보다 급이 하나 더 높은 분이 만약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북한의 핵 무기의 반출.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을 할 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도 참석한다는 자체는 종전선언의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건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서 더 이상 소극적으로 나올 수 없게끔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와 무기 반출을 승인하는 것과 미국도 이제 종전선언과 경제제재를 맞바꾸는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딜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어요. 왜? 지금 북한이 핵무기 리스트와 그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이고 미국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 없는 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도 뭔가를 줘야 되니까 바로 종전선언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유엔에 간다는 것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마디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김정은과 어떤 지금 계속 그 미국과 북한과 계속 여러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을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유엔 총회나 그 이후에 하게 되고 결국은 경제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올 연말 안에는 가시적인 남북 경협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는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핵무기 리스트나, 그러면 중재자 역할을 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특사가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에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럼 미국에서 트럼프 만나갖고 북한도 이런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가 있는데 요번에 유엔에서 우리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경제제재를 풉시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북한의 실질적인 미국이 상응할 만한 비핵화의 행동 그다음에 미국도 그거에 상응하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엮여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참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모순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소상공인 그리고 최저임금을 비판하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에 5년간 그 어떤 영업을 할수 있던 거를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예전보다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투자한 돈을 좀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주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집회 가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은 건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인 소득 주도 성장.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최저임금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첫째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에는 공정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경제, 그 다음에 혁신 성장,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그 소득 주도 성장의 하나일 뿐인 최저임금 문제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뒤에서는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듯이 가진 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쟤네들은 원래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소상공인들은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앉아갖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희한한 게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이제 2년 차에 들어섰죠. 굉장히 주력해야 될게 우리가 또다시 좋은 정책을 펼치고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서서 저런 가짜 뉴스와 저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에 대처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홍보, 좋은 정책을 많은 분들이 알고 이해시키는 것도 저는 그 정부의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얼마나 그 경제 지표나 지나고 나니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때 경제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국정 홍보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잘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으려면 국정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정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반사적으로 이제 홍보를 강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소득주도 성장에 찬성한다는 분들이 60%를 넘고 있고, 저 보수 진영에서도 50% 넘는 찬성 비율이 나오고 있고, 20대, 30대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서, 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약자와 서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은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오히려 없는 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성향들도 보여서 그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중산층들과 어떤 화이트 칼라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게 나는 그래서 왜 그러면 늘 서민 정책을 펼치고 약자와 서민을 위하는 적어도 민주당이 왜 그러면 외면받을까라고 얘기했더니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하루하루 살기 힘든 분들일수록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이 일마저도 뭔가 바뀌면 뺏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두려워해서 기존에 찍던 자유한국당에 투표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소득이 낮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분들일수록 어떤 이 정치나 이런 정보를 얻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희한하게 대한민국에서 하류층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굉장히 과거에는 많았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많은 걸 변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들도
층들도 부자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했는데, 이 스마트폰의 혁명은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볼수 있고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제는 노동자들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잘못된 선택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더 이상 이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건, 난 자유한국당이 가장 답답한 게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소득,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들이 경제 논리를 펼치면서 경제 정책이 뭐예요? 대기업의 낙수 효과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대기업의 낙수 효과 기대하다가 지금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지난해보다 벌써 75조를 더 싸는 880조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미 대기업들은 돈을 풀지 않아요. 그만큼 대기업들에게, 국민들에게 떨어져야 될 돈들이,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야? 투자를 해봐야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국내 소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을 할 거면 과거로 회귀해야 하는 건지, 대안도 없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만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야 될 집단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모든 정책을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를 갈고, 정말 우리가 촛불 정신, 촛불의 1단계 완성은 박근혜의 탄핵과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촛불의 완성은 21대 국회에서 심판을 해서 저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세력이 200석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고 개헌이 되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진정한 국회가 되는 게 대한민국 촛불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IMF가 터졌을 때 그들은 정말로 정부와 기업이 잘못했는데 국민들이 모든 희생을 감수했어요. 은행이 잘못했고, 부실 기업이 기업을 잘못했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업을 살려주고 은행을 살려줬어요. 그 대가가 어땠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과 기업을 살려줬더니 오히려 노동자들을 자르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 또다시 나라가의 경제가 위기가 온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IMF 때 같이 금을 내다가 팔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결국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 갖고 기업과 은행을 살려줬더니 결국은 그 희생양을 국민으로 삼는 그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어떤 애국심을 발휘해서 기업과 은행들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은행 재벌의 토건 자본, 그리고 정치인, 기레기들이, 언론들이 합작해서 국민들을 죄다 지금 빚쟁이로 만들어 놨고, 그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한마디로 여태까지 국민들 지갑에서 나가던 돈을 복지 정책으로 안 나가게, 덜 나가게 해주고, 그렇게 덜 나가던 돈이 결국은 그 가정마다 어떤 그 구매력을 증진시키고, 그러다 보면 쓸 돈이 늘면 자연스럽게 내수가 살고,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이시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다녀보면요, 편의점 주인이나 자영업자들이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나라 왜 자영업 비중이 늘어났냐?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늘어난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IMF 이후에 저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저 수구 세력들이 나라를 IMF 지경에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잃고, 직장을 잃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자영업이 계속 저들이 정권을 잡고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자영업이 막 늘어났던 이유 딴거 아니에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영업이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장사라도 해서 자기네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들게 일해갖고 200 버느니 차라리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아, 이 일만 해도 내가 옛날에 편의점에서 머리 골치 아팠던 것보다는 낫구나. 한마디로 자영업이 늘어났던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많고, 질이 좋은 일자리가 많고, 여기저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급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굳이 자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영업자가 늘어났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이 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수요자는 한정돼 있고 점점점 문어발식 점포는 확장되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눠먹기식 결국은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왜 문재인 정부에 있냐는 것이죠. 편의점 같은 경우에 자꾸 이 최저임금 갖고 얘기하는데 편의점 본사가 하는 일은 딴거 없어요. 가맹점 내주고 본사 물건 납품시켜주고 20시간, 24시간 영업하나 안 하나 그것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리비 수수료 받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받고 자영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물주의 조물주의의 건물주라는 소리가 왜 나와요? 자영업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점포를 임대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요. 저런 건물주들이 조물주라는 소리 못 들어요. 자영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건물 여기저기서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자영업도 우리가 국가 국민 인구수에 비해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고 구조조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그 구조조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에요. 자영업자들 500만이라는 인구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바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본 소득을 올려주는 게 자연스럽게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보다 최저임금이 뭐 지금 뭐 올해 책정된 게 지금 뭐 8,350원이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지금 7,000 얼마죠? 지금 최저임금 7,600 얼마? 그거 잠깐 몇천 원 정도 올렸다 그래갖고 마치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올해 책정한 8,350원이 바로 오늘 실행돼갖고 난리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년부터 실행될 거예요. 이건 언론이 잘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든지 비판하려는 한마디로 저 기레기들의 논리예요. 예. 노래 한 곡만 듣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하나 하고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할게요. 영상을 정리하다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냈어. 문재인 대통령 이거 말고 이거 반문정서 막 얘기하고 난리 났었잖아. 반문정서 얘기하는 이건가? 이거 아니고. 그런 영상도 찾아내고 호남 방문 영상이 있더라고 나한테 호남 방문 영상이 있더라고 내가 찍어놨더라고 이거 봐봐 이때 얼마나 저거였는데 어떤 분막 울고 이거 봐봐. 지금 안 오셨으면 큰일 나요. 고마워. 성원들 다 있어요. 진지해 줬어. 성원들 같이 정말로 고마워요. 아이고, 일어납니다. 야,
진짜 멋있지 이거. 야, 내가 여러분들 이 영상 내가 찍었지만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와,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 와, 이거 보세요. 일단 난리 났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잠깐 이, 여기 영상 중에서 잠깐 제가 깜짝 놀란 영상이 있어. 어떤 분이 막 서글피 울어. 문재인 대 이분 내가 아는 분인데 이분 아시죠? 만약에 너무 감격해 갖고 계속 우시더라고. 어머니 왜 우세요 지금? 저때 저때 저분은 그 새끼야 이런 영상은 빨랑 나가 이 쌍놈 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 그 버러지 같은 새끼 쳐 들어와갖고 나한테 저런 영상이 있더라고. 몰랐어. 그리고 몰랐는데 누군가가 날 찍어준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이러고 문재인 대통령 시장에 따라다녔어. 문재인 대통령 이거 누가 찍어줬더라고. 시장에 이렇게 따라다녔던 거야.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어떤 거지? 이거 봐. 이거는 어디냐면 힐튼 호텔. 힐튼 호텔 앞에서 나국상 뭐 그런 애들 찍을 때 경찰과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것들도 보니까 고생 많이 했더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민중총 걸기 할 때 누가 찍어 주신 거 시민들이. 민중총 걸기 할 때 시민들이 찍어준 거. 차에 올라가갖고 막 찍던 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더라고. 거기, 나중에, 난 몰랐는데 그 아프리카 TV 있잖아. 아프리카 TV 3분짜리 영상에 중요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TV 3분짜리 영상에 그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되게 많더라고. 내일은, 아침 10시에 저기 가요. 키 크죠? 예, 내일은요, 저기 가요, 저기. 봉하마을. 아침 10시에 출발해요, 아침 10시에. 아침 10시에 출발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녹화 계속 할게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베트남, 참 저는 베트남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번 박항서 감독 거의 참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했던 짓을 보면 정말 사죄를 100번 해도 부족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굉장히 사과를 하고 뭐 유감을 표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어쩔 때 보면 베트남은 중국의 천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과거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진짜 식민지의 놀이터였어요. 우리나라 같이 외세의 침입을 너무너무 많이 받던 나라예요. 과거 중국의 1000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프랑스의 지배도 받고 일본의 지배도 받고 영국의 지배도 받고 미국의 지배도 받던 나라예요. 그리고 베트남도 분단이 됐었고 여러분들 아시면 그 베트남이 1950년대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죠.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역사를 보시면요. 프랑스가 1954년까지 베트남을 지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1940년도에 일본이 베트남을 노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일본 그 베트남의 호치민이라고 들어봤죠? 베트남의 호치민. 그게 베트남의 도시 중에 그 호치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치민은 베트남의 민족주의자이자 그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이런 호치민이가 처음에 프랑스에서 공산당에 어떤 그 가입을 해서 어떤 그 민족의 독립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1940년대에 베트남으로 건너와서 그 당시에 베트남이 얼마나 슬픈 나라였냐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일본이 거기에 또 베트남을 먹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웃긴 거야.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 또 일본마저도 베트남을 뺏으려고 그렇게 할때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격대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들을 만들어서 프랑스와도 싸우고 일본이라도 싸우고 그런 어떤 역사를 진행을 했던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참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냐면 베트남이 분할된 이유가 뭐냐면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쪽 베트남은 영국이 차지를 합니다. 남 베트남은 유엔에 의해서 영국이 차지하고 북 베트남은 중국이 차지해요. 중국군을 위주로 한 북베 그래서 유엔에서 선발선 거버 그러니까 선을 거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이렇게 나눠졌냐? 일본이 항의를 하면 저기 항복을 하면서 사실상 그 유엔군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베트남은 분단 국가로 살고 있었고 결국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 미국과의 어떤 이제 전쟁이 오게 됐죠. 미국은 그럼 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나? 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나를 봐야 돼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것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거. 소련과 그 당시에만 해도 냉전 시대에서 중국과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동킹만호 어떤 미군의 구축함이 북베트남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조작극을 하면서 전쟁에 개입을 하는 사건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때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그 당시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구예요? 박정희죠, 박정희. 참 비굴한. 박정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은 명분도 없고 침략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는 어떤 짓을 했냐? 미국에게다가 제발 우리도 참전시켜달라고 하면서 이런 전 세계가 비난하는 전쟁,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한 전쟁을 제발 참전 좀 시켜달라라고 하면서 난리쳤던 게 바로 박정희예요. 처음에는 박정희가 애원해서 이제 우리가 참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 베트남의 게릴라 전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미국이 점점점 우리나라에게 증원을 요구를 하죠. 그때 이제 박정희가 왜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켰었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국의 신임을 받아야만 했던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196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북베트남은 북한이 지원을 합니다. 북베트남은 북한이 보이지 않게 항공기나 이런 지원을 해줘요. 자꾸 박정희가 군대를 북한에 파견을 하고 어떤 인구 대비 미군보다도 더 많이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이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남침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 청와대 기습, 그 누구야? 그 이름, 김신조. 1968년에 일어났던 김신조 일당들이 왜 청와대 박정희 목다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 계속 전방에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이 계속 충돌을 해요. 왜? 군대 못 빼게 하려고. 남베트남은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북한은 계속 보이지 않게 북베트남을 지원을 했는데, 자꾸 대한민국 군이 남베트남을 지원을 해주니까 군대 파병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북한이 그렇게 남한에 도발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60년대 후반에. 결과적으로 남의 나라 도와준다 그래놓고 국내 안보는 가장 불안했던 시기가 196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군은 용병이었어요. 용병. 미국의 돈을 받고,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준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군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 용병으로 싸웠던 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그때 무슨 맹호부대, 청룡부대 이런 부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민간인 학살을 하고, 정말 우리도 베트남에게 정말 머리 숙여서 사죄할 게 맞죠. 그런 베트남의 역사학자들이나 베트남에서는 반항 감정이 있었어요. 반항 감정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 뭐 형제의 나라, 뭐 축구가 뭔지, 저는 박항서 감독이 저런 일을 해냈던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정말 저는 늘 베트남 국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 베트남은 좀 자랑스러운 나라일 것 같아요. 전 세계 미국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전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물론 형식은 휴전을 1970년대에 휴전을 하면서 뭐 끝냈지만, 미국을 상대로 굴복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베트남이 유일해요. 그런 거 보면. 그때 오죽하면 그 고엽제 피해자들 그런 것들이 보면요, 그만큼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고, 미국이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에 막 하늘에다가 그 고엽제를 뿌려버려갖고, 여러분들 고엽제라는 게 나무 말라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제가 가끔 어떤 프로들을 좀 보다 보면, 베트남에서 불발탄, 그 당시에 B-50이나 미국의 그 엄청난 폭격기들이 수백만 마를 베트남 밀림에다가 막 뿌렸는데도 기가 막히게 나타나갖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수 없게끔은, 베트남에서 나중에 미국이 학을 뜨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어떤 학살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나중에 역사적으로라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어떤 항의를 하고, 일본에게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죄를 물으려면, 우리가 행한 역사적 사건, 그런 것도 좀 반성하는 국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베트남 국민들이 반항 감정이 이번에 축구를 통해서 많이 없어졌다는 것들을 들으면서 나름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시각이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저 역시도 그래요. 흑인이 옆에 지나가면 좀 무서울 때도 있고,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우리가 막 중국인들 짱깨 하면서 조선족 조선족 하고 사실 무시하잖아요. 정말 어떤 외국인들을 보는 편견도 우리가 좀 많이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정말 진짜 우리가 증오해야 될 대상들은 저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가 참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못 산다고 무시하고 비웃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우리도 좀 고쳐져야지 제대로 된좀 민족성을 가지고 좀 그게 맞지 않나 좀 생각해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에 할게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내일은 봉화음악회 6시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승만은 왜 한일협정을 반대했나.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이승만이가 다 욕은 먹어도 반일 감정은 있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한일협정을 계속 반대했다가 이승만이가 계속 반대해서 이승만이가 친일파들을 등용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승만이는 독립운동가 출신이라서요. 반일 감정은 많이 있었어요. 아, 워크숍 제가 안 갔어요, 오늘. 갈라다가 비공개 회의가 너무 많아 있어서 제가 워크숍을 안 갔어요. 대신 딴 선배 기자한테 가고 영상이나 사진을 좀 받았는데, 내일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비공개 재밌는 거는 다 비공개더라고. 내일 6시 30분 봉화마을 2018년 봉화음악회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9월 1일 날 봉화음악회 하는 이유는요. 노무현 대통령 탄생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9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내일 이승환 조광우 정동화 공민지 설아윤 윤희석 천호선 이호철 뭐 이런 분들 나와서 하니까요. 한 2시간 정도 하나? 몇 시간 하지? 여기 시나리오가 있는데 몇 시에 끝나나 한번 볼게요. 찍으려면 잘 찍지. 하여튼 내일 축구 전에는 끝나겠죠, 여러분들. 한 2시간이면 끝나겠죠. 내일 축구 여러분들 8시 반 해야죠? 하여튼, 뭐, 축구 보시다가, 축구 보실 분 축구 보시고, 이것들 보시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말로 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치, 인종차별을 너무 심하게 해, 우리나라가. 우리도 옛날에 차별 당했잖아. 가난하고 못살 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시각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 우리 유지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떠나서 하여튼 중계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축구도 보고 봉화음악회도 보고 많이들 좀 많이 봐주세요. 열심히 중계할게요. 중계는 5시 반 정도 1시간 전부터 어떤 분들이 올라오시나 인터뷰하고 인사말 듣고 6시 반부터는 현장으로 연결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의 역사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요. 되게 참 불행한 나라예요, 거기도.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고 수많은 열강 세력들의 놀이터였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겨우 이제 1975년도 정도 돼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래도 민족이 끝까지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되잖아. 우리나라는 저 친일파 새끼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통일도 되지 못하고 분단돼서 있지만 하여튼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사, 근현대사 같은 거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함축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래도 여러분들 큰 흐름은 알수 있겠죠? 베트남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갈라진 이유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사실상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중국의 영향력에 가해지면서 나중에 프랑스를 몰아내고 중국군들이 북베트남을 차지하고 남베트남에는 유엔군을 중심으로 영국이 차지했었고 그 이후에는 중국의 어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공산화를 꾀할까봐 미국이 동킹만 사건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심한 거는 좀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가끔 이런 의문점 드는 거 있잖아. 왜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했을까? 왜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을까? 그런 역사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사타파TV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